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YBM 고1 YBM 박준환 7과입니다. 그다음에 he studied programming. 그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 뭐 하기 위해? 앱을 즉 애플리케이션을 코드하기 위해. 코딩하다. 애플리케이션 코딩이라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한 거죠. That would transform the smartphone into a monitor. 자, 이 앱이 선행사지. 앱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온 건 알겠고, 이 선행사인 앱이 어떻게 바꿀 것이다. 자, transform은 뭐야? 변모하다, 바꾸단 말이죠. turn하고 똑같은 구조를 쓰고 있죠. A into B.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 즉, 흔한 스마트폰을 일종의 모니터로 바꾸게 할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그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했다는 거죠. 할아버지를 위해서 대단한 걸 했네요. 자, 이 would가 뭡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과거에서의 미래. 그래서 과미. 자, 그가 프로그램을 공부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코딩을 하겠죠, 앱을. 그렇게 되면 이 코드란 게 어떻게 돼? 그냥 흔한 휴대폰을 뭐로? 모니터를 바꾸겠죠? 그러면 보세요. 공부한 건 과거야. 하지만 이 코드하고 트랜스포하는 상황은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말할 때는 우리는 바로 would라는 조동사를 써야만 합니다. The system Kenneth eventually created. 저 뭐야? 이게 목간대가 빠져있죠. 그렇죠? 목간대가 빠져있습니다. 즉, Kenneth가 마침내 창조한 그 시스템은. 저 보세요. 동사가 있는데도 또 동사가 나왔다는 게 뭐야? 뭔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목건대가 이래됩니다. 케네스가 결국 만들었던 그 시스템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것대로, 뭐뭐 하는 것처럼. 이것이 be supposed. 우리가 be supposed 무슨 뜻인 줄 알아?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즉 플랜더 같아요. 뭐뭐 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it was supposed. 그래서 우리가 미국 원어민을 말해요. Hey, you are not supposed to be here.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 있을 계획이 아니었잖아. You were not supposed to be here. You were not planned to be here.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이 to가 뭡니까? 이게 대부정사이죠. 그럼 뭘 대신하는 거야? 원래는 뒤에 뭐 있어? work, work. 앞에 있는 이 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것대로, 즉 작동하기로 되어 있던 것대로 그런 예상을 하고 그렇게 코딩을 했잖아. 그렇게 되기로 한 만큼 효과가 있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암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두 가지. 하나가 뭐야? 이 표현 자체입니다.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중학생들 때도 공부하지 않았고 고1도 잘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원어민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이 to가 뭐다? 전치사가 아닙니다. 대부정사. to 부정사 다 쓰기 귀찮아서 대부정사 만드는 겁니다. 자, when his grandfather started walk. 그의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했을 때, 그쵸? 그 센서 어디 붙였어요? 양말? 그쵸? 어디 붙여요? 뒤꿈치에다 붙였다고 그랬죠. 이 양말 뒤꿈치 붙였던 그 센서가 보냈어, 신호들을. 누구로? paired. 아까 뭐라 스마트폰을 모니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쌍이 돼.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 페어링이라는 걸 알죠? 둘을 연결시킨 거죠. 블루투스로. 그래서 paired 된. 이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paired 되어진 거죠. 맞나요? 예, 그 paired 된 수동입니다.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러한 스마트폰에 신호를 보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아닌지야. 분사구문. 그렇죠? 맞나요? 근데 그것이 바로 계속적 용법인 거고, 그 다음에 raised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 계속적 용법일 경우 주관대와 일반 동사는 현재 분사로 바뀐다. 그래서 계속적용법 해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한정용법은 뒤에서 앞으로 합니다. 즉, 이제 설명이 길어진대. I have a car which goes fast.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나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건 빨리 달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이 콤마 없으면요. 나는 빨리 달리는 차가 있다는 것과 전혀 다르죠.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차한대 있어. 끝. 그리고 그건 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위치와 일반 동사를 합해가지고 이 레이징이 됐다. 분사구문이 됐다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했을 때그 양말에 달린 센서가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페어링이 된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것은 경고를 울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그리고 그것은 경고를 울렸다. 맞나요? 그래서 어때? 계속용법은 and is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 자, 그리고 and then 스마트폰은 작동했다. 뭐로써? 모니터로써. 이게 선행사죠? 그 모니터는 뭐한 거야? 보여준 거죠. 그의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스마트폰인 거죠. 왜냐면 스마트폰 자체가 모니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Can it say sense doctor는 recognize 뭡니까? 인정하다가 recognize죠. 인식하다. 이거는 인정, 즉, 뭐, 너 잘했네. 뭐 상을 주면서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양말을 어떻게 인정을 받았다. 어디서? 과학 박람회에서. 그는 계획했다. 뭐,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기로. 그 장비, 뭐죠? 이 양말을 개선시키기로 그래, 계획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기로 한 거야. 건네주는 거죠. 누구한테?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그저 나눠주는 거죠. 핸드아웃. 우리 핸드아웃이 학교 선생님 프린트가 나눠준 거죠. 돈 받고 나눠줘? 그냥 주잖아. 그래서 핸드아웃이 그런 거예요. 그저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핸드아웃. 그 중요한 건 뭐죠? 이건 절대 안 된다. 대현아, 핸드아웃 이때 안 돼. 안 돼요. 동사고 부사고 올 때는 반드시 대명사는 가운데밖에 안 돼. 이거 순서 어기면 틀린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순서 어기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선웅아, 여기 improve와 hand는 무슨 관계야? 병렬 구조죠. to 부동사의 병렬 구조. 그래서 뭐 계획을 했는데 개선하기로 계획하고 또 무슨 계획? 나눠주기로 계획한 거야. 그래서 he planned to improve the device and he planned to hand it out to the Alchemist page. 이런 거 반복된 거 빼버리고 안 반복되는 것만 적은 것이 바로 병렬 구조의 원칙입니다. As needed 해봐. As needed 필요한 대로. 자 보세요. 이거 접속사죠? 그럼 주어 없고 비동사가 생략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As 다음에 PP잖아. 100% 주어와 PP 생략된 거. 이거는 이모고등학교 2학년 교재에 나와요. 자, 기억한다. as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면 주어 다음에 PP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양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 장비가 요구되는 대로, 그 장비가 필요되어지는 대로. 야, 그 장비가 요구해? 요구되어져. 요구되어지는 수동인 거죠. 이 PP입니다. 필요한 만큼 해주는 거죠. 리처드는 그리고 케네스는 노력했다. 뭐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기로. 드로우가 끌어내는 거야. 뭐로부터? 관찰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을 현실로 바꾸는 거죠. 아까 turn A into B하고 뭐 똑같다고 그랬어요? transform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 to 부동사는 이 draw와 turn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 try to draw, try to turn. 리처드리는 면밀한 관찰, 사자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겠죠. 주어, 결국, 부사, brought, 이렇게 가져왔다. 평화를 누구의? 그의 마을에. 하고 마칩니다. 케네스의 관찰, 그 할아버지 걸어다니는,
헤매는 그거죠. 그것도 led to가 cause 똑같아요. 일으켰다. 뭘 일으켰다? 바로 창조. 한 장비의 창조. 어떤 창조? 주관대로 얘기합니다. 그 장비는 도와주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알참의 비행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운다. 이게 선행사가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를 여기다 한 겁니다. 주관되기 때문에요. 만약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뭐 신선한 아이디 눈, 즉 창의적 눈이겠죠. 와 함께 주변 환경 surroundings을 관찰한다라면 뭔가 위대한,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 뒤에 수축입니다. 뭔가 위대한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Who는 누가 알겠습니까? What might come out of it? 그러한 관찰,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날지 누군들 알겠어요? 질문으로 가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